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이라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국민통합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기도 바쁜데 우리 안에서 개파 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에 들어가면 그런 개파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 각종 모든 분들, 많은 분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할 각오로 정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국회 대통령 몇 번 하시기로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수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안 하시는 신청이나 뭐 거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우파에 주력하고 힘을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통합해서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법적인 절차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파를 떠난 바른 정치에 함께하기 위해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파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거나 또 그런 입장에 제가 설 수 없고 또 서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